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영성의 수준이 한번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게 안 올라가서 그러십니다. 다른 방법을 보세요. 양질 전환이 답이라 1도씩 1도씩 오늘 몰입 1도, 깨어있음 1도, 호흡 1도, 또뭐 있죠? 양심 분석인가요? 예, 그거 1도씩 계속 올려놓으면요. 언젠가 이게 한번 또 양질 전환이 되고 또 되고 한번 확될때 점프를 해요. 우리 이 그러면 영성의 어떤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지기 전에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많이 안 것도 같고 지식도 늘었고 많이 늘었는데 호흡도 늘었고 다 늘었는데 이상하게 분석도 이전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릇이 확 커졌다는 느낌이 안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요만하면요. 정보나 호흡이나 뭐 아무리 능력을 줘도요. 요 그릇에서 다 넘쳐요. 내가 못 담아요. 그릇이 커져야 오는 능력들도 다 담아요. 내 들은 정보들이 다 실감난 정보, 생생한 정보, 진리가 되는데 그릇이 작으면요. 못 담아요. 말은 옳은 말이긴 하지만 다 새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내게 없어요. 근데 그릇이 커지면요. 지나간 사람이 한마디 한 것도 딱 들어와서 딱딱 제대로 나한테 활용이 됩니다.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답답한 이유는 그릇이 안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꽤 뭔가 막 담은 것 같은데 그릇 자체가 안 커지니까 스스로 염증이 나요. 답답하다는 게 나. 내 한계를 가가 자꾸 느껴지거든요. 난 본인 아실 겁니다. 딱 어느 선까지만 내가 하고 있지 그 이상은 소화 못 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 소화력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 건데 거기에 이세 가지 공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운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체력이에요. 집중력. 예, 집중력이 필요해요. 공부 잘하려면요. 체력, 집중력 일단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의 능력이 계속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금방 업력에 휘둘려서 하던 생각 또 하고 있고 어제까지 하던 부정적인 생각 또 하고 있고 못 벗어나요. 깨어있으셔야만 몰라 괜찮아 잘해야만 벗어나서 쉴 수가 있어요. 업력에서 벗어나, 업력 벗고 쉬는 기분이 드셔야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하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을 때, 그때가. 하던 감정, 늘 하던 습관적으로 품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습관적으로 하던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습관적으로 하던 그 언행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져 있을 때, 그때가 딱 깨어있을 때예요. 참나랑 가까이 있을 때만 그게 벗어나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찾아내야죠, 공식을. 결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 이런 자명한 것들을 빨리 겪으시면서, 자명한 걸 계속 겪다 보면 너무 자명한 걸 쉽게 인가하게 돼요. 그러면, 양지, 양능, 그때 나오는 자명한 지혜는 여러분 안에 양심에서 나오는 거라, 그릇이 커져요. 양심이 알고, 양심이 하는 게, 한번 그 능력이 점프하는 게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양심적으로 맞는 것들을요, 너무 자명하게 알 때, 여러분 그릇이 커진 거예요. 예전엔 낯설던 것들, 그리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던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게 될 때, 내가.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도 당연하게 판단하게 될때 그릇이 커진 겁니다. 예전에 판단 못 하던 걸 지금 너무 편하게 판단하고 있을 때. 또 반대로요, 행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에 안 되던 게 너무 편하게 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업이 지워진 거예요. 무지와 아집의 업이 두 개가 지워진 만큼 쉽게 알아지고 쉽게 돼요. 안 되던 게 쉽게 되고 모르던 게 쉽게 알아져요. 그 그릇이 커지면요. 그다음 여러분한테 이제 뼈대가 더 튼튼해진 거라 살이 잘 붙어요. 이제 뭘 붙이든 잘 붙습니다. 그 그릇 안에서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답답할 때가 오죠. 그때 한번 또 점프해. 이렇게 해서 레벨이 1단, 2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올려놔야 나중에 보면요. 경전이건 철학책이건 보면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 단이 딱 보여요. 어느 단, 그 어떻게 알아보냐면 지식이 많고 적고 차이는 개개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지식이 적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유불선을 다 섞었을 수도 있고 서양 철학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불교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단이 보여요. 이 사람이 소화하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양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릇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단까지 했구나 하는 게 이건 종교 불문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가 뭐 이론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부질없는 게요. 이 사람 영성 그릇을 보는 거라 이거는 영성 그릇 자체는 인류 공통이거든요. 요 마음의 심리 구조는. 이게 더 개발된 사람과 덜 개발된 사람이 있겠죠. 교리가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요것도 개발된 사람하고는 얘기하시면 편하고요. 요거 답답한 분하고는 같은 종교를 믿는데 답답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종교인을 만난데도 딱 터져 있는 사람 만나면 시원함. 이분하고 얘기하면 자명해져요, 얘기가. 결론이 빨리 나고. 이분이 영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교리 불문하고. 그런데 일단 그것도 아무튼 몇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경전을 보거나 풀이하는 것만 봐도 그게 딱 달라집니다. 일단들은 어느 남들 모르는 아주 자명한 한 소식은 갖고 있어요, 일단들은. 근데 3단쯤 되면요, 전체 뼈대를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디테일한 데 들어가면 헤매요. 5단급이 되면요, 1, 3, 5로 얘기하면 홀수로 치고 올라가니까. 5단들은 디테일한 데까지 딱 자명해요. 디테일한 데까지 아기가 딱 맞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자들 다 이니에이지 얘기하죠. 다 똑같거든요. 학설로 얘기하면요, 판박이 같이 똑같은 얘기만 얘기해요. 다 주작과 같다. 자기식대로 소화한 거니까. 딱 보면 소화력은 천지차입니다. 이 양반은, 어이구, 이거 딱 보면 이 사람 5단 이상이다가 있어요. 이름이 유명하가 안 유명하, 이 사람은 5단 이상이다. 다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딱 걸려 있어요. 뭐 하나만 설명 잘하고 나머지는 다 헤매고 있는 게 있어요.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요거 얘기만 들어도 다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한테서 양심이 어느 정도 들어. 양심은 이건 우주 공통이기 때문에 다른 별 가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외계인 만나셔도 외계인이 배려해주면요, 이 양반 사람 됐네라고 생각할 거고, 외계인이 만났어도 외계인 UFO 타고 딱 만났는데, 지 음료수 갖다 딱 지만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딱 알겠죠. UFO는 타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렇게 사람의 도리는, 생명의 도리, 생명체의 도리는 모르는 것 같다. 그냥 이거는 딱 판단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 공통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걔한테 조금 잘해줘도 걔도 느낄걸요. 이 양반 사단 있네라고. 근데 막 먹을 걸로 장난치다가 딱 가져간다. 걔도 물죠. 짜증내죠. 사단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생명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생명체면 누가 와서 나 건드는 거 싫거든요. 근데 그걸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하고 건들고 있다는 느낌은 그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죠. 그래서 바로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좀 고급스러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인생 차원을 품격을 좀 높이는 차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요거 하나 놓고 우리가 양심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종교 어느 종교 어떤 교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만국 공통이고 우주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게 더 터져 나왔냐 아니냐 요거 아주 그 부처님 얘기로 하면 그 정견 정사유 이런 말 하잖아요. 팔정도 중에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계해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예, 나면 또 시간이 꽤 되겠는데 이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게그 음악 지능도 내 지능이 늘지 않으면 음악을 아무리 해도 재미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음치가 막 음악을 하면요. 이게 계속 틀린데 또 틀리고 뭔가 자기 한계가 느껴져서 노래 부르기 싫겠죠. 왜 부르기 싫겠습니까? 자기 한계가 여실히 느껴져요. 박치, 박자가 도저히 안 느껴져요. 저도 좀 박치인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막 남들이요 노래방에서 박자 맞춰 노래 부르는 거 보는 거면 신기해요. 와, 그러니까 아는 노래는 저도 어떻게 부릅니다만은 그 감각이 없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 박자 감각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하는 사람 보면 하느님 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견성한 사람만 봐도 하느님 같은 이유가요. 그게 참 별게 아닌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 병뚜껑 하나만 해도 그 나무젓가락 따는 거 보면 신기 같죠. 근데 이거 하면 한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되는 사람은 진짜 하느님 같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실은. 견성하고 그러는 거 별게 아닌데, 하도 안 되니까 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한 건데, 요게 계단 하나 점프를 하는 거랑 같아요. 영성지능이 이렇게 한번 점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점프한 사람은요, 여기서는 참 돌아다니기가 편해요. 여기 이제 내 세상이니까. 여기가 지금 세상인 사람 눈에 보면 여기는 하느님 같단 말이죠. 그런데 또 점프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내 한계가 느껴져요. 내가 이것밖에 지금 못하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올라갔을 때는 환희심에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이때 분들이 주로 이제 교를 열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는 게 많으셔야 되는 게 자기도 하다 보면 압니다. 이상하게 내가 경영하는데 힘들구나. 남 지도하는데 힘들구나.
막 사랑하라 뭐하라 막 했는데 자기도 자기 욕망이 컨트롤 안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릇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점프하고 나면 여기서 보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길 가시다가도 길도 좀 높은 길에서 걸어보면요.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랫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서 있는 점 토대가 되는 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잘안 쓰시는 용어죠. 이걸 학술적으로 전제라 그래요. 내가 서 있는 기반이 전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안다는 건 여러분 전제 플러스 추론입니다. 추리, 추론 같은 말인데 요두 개로 여러분은 뭔가를 알아내요. 요 전제는요. 이거는 경험의 근거예요. 경험. 추론은 어떤 이성적 추리에 근거하죠. 그래서 경험의 세계는 이게 일종의 직관입니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거. 그게 여러분의 전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명한 걸 많이 하는 분이 지능이 높다고 말한 이유가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자명한 거 있죠. 선악 판단에 있어서 이건 자명한 근거가 되는 것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가 여러분 영성 지능이에요. 왜냐면 그거 갖고밖에 판단 못 하세요, 여러분. 그걸 조합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조합해서 지금 이 사안은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 판단을 잘못 하시는 이유가 전제가 빈약해요. 인생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할 정도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시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경험은 많은데 선악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럼 이게 철학자들이 연구한 고고겠죠. 그럼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말하는 그 철학적 주제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철학책 하나 펴놓고 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실 수 있는지. 추론 능력은요, 사람들 거의 비슷해요. 이건 50보 100보입니다. 추론 능력을 막 탁월하게 하는 거, 이거는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논리적으로만 추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약만 안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전제가 어려워요. 추론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도 형편없는 이유가요. 추론 능력은 일반인보다 탁월하거든요. 전제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버드대 아니라 어딜 나와도 갖고 있는 전제가 선악은 모르겠다. 인생이라는 건참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만 전제로 있으면 거기서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결국 남 사기쳐 먹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전제가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전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추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추론이 나요. 요 전제가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처님이 입바사나 중에 이 전제를 꿰뚫어보는 힘을 정견 그러는 거고 추론하는 능력을 정사유 그러는 거고 일체는 무상하구나 고 일체는 고구나 즉내 욕심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구나 현상계는 현상계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그 힘은요 결국 어떤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 경험 중에 일반인들도 경험 저보다 훨씬 많으시죠 뭔 경험이 부족하신 영적 경험이 좀 부족하세요. 그거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많이 하셔서 시공을 초월한 영적 실체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야 그 경험이 있는 만큼 정견이 서요. 이거구나 하는 게빡 보여요. 아, 현상계는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여러분 참나 체험만 한번 하셔도 어떤 전제가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정견이? 에고는 무상하구나. 근데 참나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하구나. 요 전제를 이미 얻으셨죠. 이번 추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 그쵸? 경험에서 당연히 아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제고 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니까 팍팍하다고요. 영적 체험이 부족하시니까 무조건 명상하셔야 돼요. 깨어있음 몰입 양심 공부 막 하셔야 돼요. 뭐 호흡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 느셔야 정견이 생겨요. 너무 해봤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올바른 전제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정견인데 요놈이 딱 생기고 나면요 정사유는 쉬워요 정견대로만 사유하는 거예요 일체는 무상하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전제하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가 안 되는 게 정견이 부실하니까 일체는 무상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체험으로 딱 인가를 한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요 무상하다고 지식으로 배우고 계신 거죠 체험적으로까지 인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견이 아니니까, 자명한 정견이 아니니까, 토대가 부실하니까, 일체는 무상하대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입증해 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할 때는 어떻게 추론해요? 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추론해요. 그럼 다 엉망이 돼요. 정견이 부실하니까 정사유도 안 돼요. 올바른 추론이 안 이루어져요. 무상하다고 해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군단 말이죠. 또 추론을. 머리를 굴리실 때는.
누가 봐도 그러면 인지 부조화 상태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또 불교 배웠다고, 아유, 다 무상해, 내려놔. 그렇다. 내 문제만 오면 영원할 것처럼 또 계산을 하고 계시는. 정견, 정사유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힘이 약해서 절대 여러분 영성지능이, 이 정도 영성지능으로는요, 인생사를, 카르마를 경영을 못 합니다. 꼬여요. 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꼬아놓고 가요, 이번 생에. 그럼 다음 생에 또 오겠죠, 결과물이. 그러면 또 신나게 다시 더 꼬아놓고 가요. 그러면 자꾸 팍팍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고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푸는 방법입니다. 깨어있음 호흡, 양심 분석을 계속 하셔서, 일 없을 때는 깨어있음 호흡 위주로 닦으시고, 일이 생기면 양심 분석을 깨어있음 호흡의 그 선정 능력, 몰입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꾸 양심 분석. 물론 일 없을 때 미리 대비를 해놔야죠, 양심 분석. 그러니까 일 없을 때도 엄밀히 말하면 편하게 명상을 즐기는 거 플러스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선악 판단해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실전에 투입되면 양심 분석에 더 포인트를 두고 그러면서도 깨어서 호흡힘을 활용하면서 분석을 하시다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내가 서 있는 전제, 토대가 점프했다는 느낌이 드실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양질 전환이 되신 거예요. 공부가 한번 느시는 거예요. 그게 느시기 전엔 여러분 뭔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하려니까, 여기서 올려다 보려니까 답답해요. 올라가고 나면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져요. 지금 요만한 주먹이 요만한 그릇에는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릇이 커지면 별게 다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다 논다고요. 아무 문제 없이 놀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다 넣어도 그 안에서 놀아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 하나 들어간 사람이 자본주의 못 넣어요. 자본주의 하나 지금 들어간 사람이 공산주의 못 넣어요. 기독교 하나도 지금 못 들어간 사람이 불교 것까지 넣으라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릇에는요, 불교건 기독교건 뭘 넣어도 다 돌아간다. 그 안에서. 다 자기 자리 찾아서 돌아가. 그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많은 영적 체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즉, 육바라밀로 얘기하면 육바라밀에 대한 엄청난 체험이 필요해요. 그 체험을 가지신 만큼 자명한 정견이 서게 돼 있어요. 해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호흡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깨어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착하면 오래 못 가. 뭐, 뭔가 견해가 막 생기죠. 해봤으니까. 그건 추론이 아니에요. 뭐냐면 남의 글 읽고 추리해내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다. 사이비 구루들 있어요. 교주들. 뭐냐면, 남의 책을 많이 읽어서 추리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하나도 안 맞아요. 힘이 없어요. 그분 건 정견이 아니거든요. 그냥 추리지. 그 추리의 전제가 뭐예요? 남의 글. 이거는 형편없는 추리입니다. 그 억측이라 그래요. 두 개가 다 자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 토대로 둔 자명한 전제여야 되고, 자명한 전제의 근거를 둔 자명한 추론이면요, 여러분은 아주 최고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 전제를 내리는 지혜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무분별지에서 나와요. 분별 없는 참나 체험에서 나오는 게, 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분별을, 무분별지의 근거를 두고 1차로 분별한 게이 정견이고, 그걸 가지고 분별지를 가지고 굴려서 더욱 정밀하게 닦은 게 지금 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전제나 추론은 다 분별지의 영역이지만 특히 전제는 그 근거가 무분별지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초월한 영적 체험, 무분별지라는 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아는 거. 그 직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직관에 의해서 세워진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가지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추론이고 확장 너무 시키면 안 돼요. 이 전제를 넘어선 확장 추론은요 금방 희미해져요. 전제는 태양이고 추론은 달빛이기 때문에 전제의 태양빛이 약하면요, 달빛도 약해요. 추론이 조금만 더 추론해 가다 보면 금방 막힙니다. 우리 영성 생활이 힘든 이유가 빈약한 전제에서 엄청나게 추론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도 자명한 게 없어요. 내가 체험한 거는 명상에서 그막 견성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참선은 지루했고 나에게 뭔가 가끔 행복을 줬던 그런 물건이라는 전제에서 무슨 좋은 추론이 나오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막상 현장에서 문제가 닥쳐서 판단해야 될 때, 올바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빈약하니까, 남의 글 읽은 거, 경전에서 읽은 거막 잡다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체험은 없죠. 지식만 많죠. 다 자명하지 않고, 다 어둡고 혼동스럽습니다. 이게 영성이, 지능이 낮은 경우 일어난 현상이에요. 끌어올려야 돼요. 아무튼.
끌어올리는 방법은 육바라밀만 닦으시면 돼요. 거기에 호흡 하나만 추가해서. 칠바라밀, 호흡까지. 호흡하시고, 체력 비축하시면서 그 힘으로 육바라밀을 틈나는 대로 계속 아무 일 없을 땐 선정하고, 일 생기면 반야 쓰고, 일 처리할 때는 보시지게 인욕 정진 쓰고, 이렇게 자꾸 써가면서 닦다 보면 자명하게 그것들을 닦는 과정에서 얻는 너무 지당해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제가 돼요. 그 전제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추론 능력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더 좋은 추론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한 계단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머리가 좋은 낮은 계단에 있는 사람이 더 멀리 보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더 윗계단에 있는 사람이 멀리 보겠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둘러만 봐도 벌써 보는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추론 능력 나아질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당연히 나아지겠지만 전제가 대단하면요. 추론 능력이 떨어져도 벌써 달라요. 서 있는 토대가. 북한산 위에서 보면요. 그 머리 안 좋아도 다 보면 그냥 저기 왜 저러고 있지 다 보여요. 근데 산에 안 올라가면서 이미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상상해야 되잖아요. 다 억측이죠, 사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믿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의 세계는 영적 체험에 근거한 전제가 없으면 아무리 지금 과학계 천재들이라고 해도 말하는 거 들어오면 아주 영적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에 말하는 경우 많아요. 그 이유가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과학적인 체험은 있지만 이 영적 체험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무리 추론 능력이 좋아도 미천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끌어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럼 여러분 노실 때 그냥 놀 게 아니라 명상에 드신 다음에 명상에서 너무 행복했다 하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명상에 들어서 행복한 체험을 하실 때 참나와 에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명한 진리들을 몇 개 더 얻어서 나오셔야지 여러분 영성이 개발돼. 평소에 못 풀던 거, 찜찜했던 거 있죠. 궁금했던 문제라도 하나 꺼내서 머리 맑을 때 참나랑 직접 만나서 직관력이 아주 높아졌을 때 뭔가 답을 한번 내리고 나오세요. 안 내려지면 안 내려지는데 아직 내 경지에선 요게 아직 내 경지에서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잘 안 보이겠죠. 당연한 거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답이라도 얻으실 거예요. 그걸 자꾸 얻으시다 보면요. 이 단계가 빨리 올라가집니다. 명상만 자꾸 해보세요.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져요. 명상을 아무리 해도 여기서 이 계단으로 점프하려면 전제와 추론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이 한번 점프하실 때 정견, 정사유를 얻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계속 삼매에만 들어계시다가 도를 얻으신 게 아니라 그 삼매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 말이 나와야 돼요. 12연기 딱딱 이게 떨어져야 돼요. 우주는 12연기로 돌아가는구나. 진리는 사성제, 네 가지 진리가 있구나.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들이죠. 그게 정견이 돼가지고 거기를 그걸 가지고 이제 사유를 굴려가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공부하신 그 과정을 성인들은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명상만 하지 마시고 명상 호흡과 깨어있음으로 명상에 드시되 양심 분석 틈나는 대로 양심 분석을 계속 하세요.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 닦는 거니까 내가 오늘 아까 했던 행동 뭔가 찜찜한데 그럼 찜찜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직관과 전제도 추론도 있지만 직관이 좀 크죠 여기 직관과 추론 직관과 추론이 합쳐진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양날개 갖고 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해와 달이에요. 직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 능력 참나에서 바로 아는 건 해면요 머리를 굴려서 아는 건 달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밝을 명자가 되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직관력만 좋고 추리를 못한다. 이성적으로 못 따져본다. 그러면 이렇게 막 못 올라갑니다. 막혀요. 추리력만 좋고 직관, 영적 체험이 없다. 막혀요. 영적 체험만 있지 이걸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는 추리 능력이 없다. 그럼 막혀요. 정견, 정사유 두 개가 딱 만나야 여러분 자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그 양심 분석하실 때 직관이 뭐냐면요. 자명 찡찜의 느낌이요. 추리는요. 양심 분석할 때 여섯 가지 정도 항목 있죠. 그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건 머리를 써서 하셔야 되죠. 그건 이성적 추리고요. 직관은요. 따지시는 중에도 참나랑 계속 만나고 있다면요. 자명 찜찜 신호가 계속 옵니다. 자명하다. 이거는
이거는 뭐 추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양심이 안 맞으면요, 찜찜하다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억측에 억측을 해도 찜찜해요. 남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아주 멋진 막 논문을 다 써놨어도 속에서 찜찜해요. 뭐가 하나가 있냐면 속에서 진실인 그게 아니다라는 뭔가가 있어요. 넌 진실을 모르잖아 하는. 멋진 기사를 썼어도 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그래 하고 저 안에서 참나가 인가해줘야 되는데 인가를 안 해주면 찜찜해요. 그래서 참나가 직접 인가해주는 직관과 그럼 자명 찜찜의 신호는 직관에서 오는 겁니다. 추리 여섯 가지 항목을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져봐도 문제가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분석해 보는 거. 요두 가지를 겸비하면요 양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남의 양심은 모르겠지만 내 양심은 나한테 항상 이걸 요구하더라 하는 양심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딱 속성 분석까지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분은 전제가 확확 높아집니다. 초고속으로 고단자가 고레벨 보살이 되는 비결은요 명상과 함께 정의상수라 그러죠. 명상 플러스 그이 지혜 분석, 양심 분석이 겸비되면 가장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은 정의 쌍수만 되면 이제 부처 다 됐다고 막 인정을 해줬어요. 제가 번역한 수신결 보시면 정의 쌍수 되냐 안 되냐만 관심이 있어요. 보조 스님이. 정의 쌍수 돼봤자 원래 그게 일단 보살도 아니고 일주 보살이라고 한 1급 되는 보살인데 벌써 그때부터 부처로 쳐주는 이유가요. 아이고, 이제 됐네요. 정의 쌍수 쓸줄 아네. 이제 됐네. 저것만 쓸줄 알면은 부처 되는 거는 그 능력 쓰면 되는 거니까. 명상 잘하고 분석 잘하는데 부처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언젠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되는 고속도로 들어갔네, 이제. 톨게이트, 뭐, 아무튼 톨게이트 찾았네는 돼요. 톨게이트 통과한 걸 1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톨게이트는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쌍수 분석을 하다가 양심이 선명히 보이면 이제 톨게이트 통과한 거예요. 일지보살. 그럼 그대로 달리면 저 끝에 십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리면 돼요. 그냥 그 길을. 뭐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이 달리면. 그냥 외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의 길을 우리가 닦아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막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요, 별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면 높은 계단에 서 계신 거랑 똑같아요. 자명하게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영적인 막 책은 많이 읽었는데 어려서부터 막상 목에 칼을 대도 신은 있는지 자명하지 않죠. 그럼 기독교에서요, 어느, 만약 불교에서 막 몇십 년씩 수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거 빼고는 내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도, 그럼 영성이 낮은 거죠. 불성 빼고는 다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불성 못 만나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 말을 해도 힘이 없고, 스스로 위축돼 있어요, 이미. 제발, 그건 물어보지 말아달라는 게, 그런 말, 제가 들었는데, 교회 가서 성령 체험했는가, 이렇게 묻지 마라, 목사들한테.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요. 진짜 성령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이제 절에 가서 견성하셨습니까?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놓고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복잡해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본질은 해놓고 모르는 것도 직관만 있지 자기가 추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머리로만 따지고 있지 체험 못했다는 것도 역시 이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딱 맞으면요. 아, 저 했습니다라고 말 그냥 뭐 별것도 아니고 아, 제가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당에서는 견성이고 뭐고 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편하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사이비 같다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해본 거 그냥 해봤다고 여러분도 그냥 얘기하실 수 있게 공부를 쌓아가시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